악마의 뱀.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도 델리 대학 비주 닥스 박사팀이 북동 인도의 238개 지역에서 5년여에 걸쳐 다리 없는 양서류 500마리 이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. 비주 박사팀이 캐실 리언으로 명명한 이 생명체는 지렁이를 닮은 듯 하지만 지렁이도 뱀도 아닌 도롱뇽으로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과다. 캐실 리언은 지하 굴 속에서 평생을 지내며 암컷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후 부화하기 전까지 두세 달 동안 새끼를 휘감고 있는다. 보통 양서류가 올챙이 또는 유충 단계를 거쳐 성체로 진화하는 것과는 달리 캐실 리언의 유생은 약 4인치로 작은 성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. 또한 이들은 잔인하게도 어미의 등을 벗겨 먹으며 영양 보충을 받는다. 연구팀은 인도 북동의 산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농작물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동물의 서식지는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. 또한 캐실 리언이 해롭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신비한 동물은 악마의 얼굴을 가진 뱀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 종의 위협을 걱정했다. 한편 연구팀은 이 새로운 생명체 캐실 리언을 왕립학회 저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.